노련한 사냥 드러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맞다. 다 먹었지. 아, 잘 먹었다. 잘 먹었어. 아, 랭킹은 홈페이지를 한번 참조 부탁합니다. 반갑습니다. 신전 2를 갈 거냐, 3을 갈 거냐인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아이고. 좋아. 잘하고 있어.
자, 6부 동안 24억 먹었으면은 경험치 24억 8천, 매수 697만, 매 경험 마리수 11,402마리. 그죠? 친전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기해주고 도전하고 됐죠? 오케이. 신점 신점 에스페라 2를 갈게요. 레벨 차이가 딱 10레벨 나거든요. 말 그대로 보너스 경험치는 없다는 거지. 다시 갑니다. 야, 아직 랩처가 10렙이 나가지고 54만 4060을 먹거든요. 저기에 59만을 먹어요. 아, 그렇습니다. 뜨겠는데.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조금 어쩔 것 같은데? 아우 자꾸 벌리네. 아 잠시만요. 이것만 다 하고 나서 난 루트도 좀 아쉽긴 하네. 끝. 오케이. 자, 똑같이 6분씩 했죠? 신전 2. 마리수, 아, 마리수 봐야 돼. 매수 634만. 경험치 24억. 마리스 1229. 이걸 경험치 차이 이렇게 납니다. 마리스는 이제 아르카나 동굴 위끼리도 많고, 신전2는 1229마리. 경험치 차이는 그렇게 차이 많이 안 나는데 매수 차이가 나죠. 근데 결과적으로 일단은 동굴 위끼리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이게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냐면 여기는 몬스터가 경험치를 49만 주고 여기가 54만 4천. 이게 말 그대로 이제 10렙 차이가 났을 경우인데, 이제 5렙 차이까지 좁혀지면 59만 얼마를 먹을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게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매수 차이도 있고, 아직까지는 좀 동굴 위기라도 좀 하는 것도 있고, 신전 빌드를 좀 가다듬을 필요가 있지 않나, 빌드. 요렇게 생각이 됩니다. 끝! 그래서 잠시 동안은 동굴 위길에 있는 걸로, 한 243까지는 그냥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고 나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죠?